떠나자. 파도라. 나쁘지 않아. 설치 떴고 설치 항목까지는 떴네. 금속화 악몽 요걸로 간다. 저놈의 도플갱어. 도플갱어 승률 높은 게 저렇게 꼽살이 켜서 승률 높은 거 아님? 금속화 플러스인가? 아씨. 취약 좋다. 신경독 탄성 플라스크. 고개 가스 압도 돌진. 가스 가스 가스. 왜 무력화 안 쓴? 드림 캐쳐. 돈. 펜. 실수했네. 뭐지? 내 능숙한 지력이 복살라 그랬는데. 미친 도플갱어 저렇게 많이 먹어서 뭐냐고.
금속화 겁나 달달한데 사기네. 암튼 사기임. 깎아 포션 있으면 보스 잡을 수 있겠다. 너우 박팁 는지 이처참 까까 아무것도 못하죠. 근전 룬피 축하합니다. 당신은 근전 룬피를 얻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이야 을눈 괜전 15
전략가 어디 갔냐? 타격도 없고 수비도 없다. 아이 쓰레기 벤트. 상점 두 개 볼라 그랬는데 체력 그지 돼가지고 자러 가야겠다. 그지였네 진짜. 오 가지 먹으면 깨긴 깨겠지만 미션에 안 좋으니까. 아 어허 엘리트 두 마리나 잡아야 되네. 와우. 아. 아하. 악몽이 하나 더 나와야 무한 밸류인데 이번에 보스 잡고 악몽이 나올까? 사실 이번 보스 잡고 악몽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아 돌리 찬스도 남아있긴 하네. 돌리 찬스 청소 찬스. 음? 복제 포션 바리에이션이 생각보다 많네. 알더림 스킬 포션 악몽? 근데 너무 입슬더스 아니야? 근데 가능은 하지. 설치 나올 때까지는 뽑는 게 맞지 않나? 실수다. 실수다 이거. 금속화 썼어야 했네. 실수가 없었지만.
푹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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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후훅. 숨쉬는 사일런트. 숨쉬어. 악몽 망단? 고개? 전략가 나올 거 생각하더니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자. 처참. 힘 포션 악몽. 악몽. 넌 강해졌다. 근데 이제 덱 더 지우고 코스트 땡겨야 된다. 20만원 가자. 드가자. 드가자자. 근데 아직 월급 미션 아직 불안 요소가 많음. 야, 이거 코스튬을 안 나온 거 진짜 너무 아쉽다. 야, 코스튬을 나왔어야 했는데. 추롤 라베가 맞겠죠. 예, 뭐지, 우지, 근데? 무력화 필요 없잖아. 플라잉 니킥 필요 없잖아. 생존자나 튕겨내기 둘 중에 뭘 지우지? 능숙한 지력이? 저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니킥, 무력화, 생존자 이렇게 없을까? 아이 깃발. 아니야, 정밀이 나왔다고 생각하자. 여기서 제거, 여기서 제거. 정밀에 스킨 씌웠다고 생각하자. 삼국에 뭔데? 아,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도움. 도움. 탈출구. 탈출구 좋다. 설치랑 연계되기 때문에.
순수, 신성, 능숙, 신성. 신성 근데 필요한가? 필요하겠지. 악몽 이코스트만 들어줄 거고. 별 필요 없긴 하다. 신성 넣지 말까? 신성은 쓰지 말고 능숙만 쓰자. 악몽 두 개 손수 강화되고 어차피 설치 악몽 쓸 거기 때문에 악몽 강화 안 해도 돼. 그러면은 이거는 신성을 쓰지 말고 능숙을 쓸까? 심호흡을 쓸까? 능숙 능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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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저 순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고개가 세 장이나 있어가지고 상점에 순수 있으면은 그거나 좀 들고 가자. 괜찮은 상점 가서 지우고 저 괜렉이 저거 일단 20만 플랜은 완성됐다. 수리검은 약간 저건데 보험용. 저 구상 아닌데. 일단 괜전 지우고 아닌가? 괜전 지우지 말까? 4코덱이었으면은 괜전까지 거 안 지웠을 텐데 3코덱이라서 지금 전략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공구상이라서 구상임. 얘는 유령의 형상 두 번 쓰고 금속화 쓰면 된다. 망단? 능숙? 능숙 정도인데 일단 넘어가보자. 어허 가방 너무 좋고 폭주? 코스트 늘릴 게 안 나오네. 치약의 형상 하면은 버티기 좋긴 한데 지금 필요할 것 같진 않고 이제 튕겨내기 필요 없나? 튕겨내기 지금 필요 없지. 탈출구가 5방어인데 튕겨내기가 4방어니까 필요 없지. 능숙 강화해야겠다.
엘리트 지금 가봤자 득될 거 없고, 형상을 쓰고 나면 수비 카드가 다 필요 없고, 그전에는 연코 방어 줘서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닐 수도 있고, 아님 말고. 영상 쓰고 뽑고 악몽 올리고 내리고 복사하고 끝. 수고. 가방 닌두 사이언스. 형상 하나만 있어도 우려먹으면 되죠. 두 개 있으면은 쓰기 편한가? 아니겠지? 딱히 편하진 않을 것 같아. 변수 통제했을 때 항상 같은 원인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화학현상이 아닐까. 금속화 형상 쓰고 설치 올리고 뽑아서 복사하고 능 설치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장이면 되는 카드긴 한데 지금 덱에서는 두 장 넣어도 될 것 같다. 강화할 거 솔직히 망단밖에 없네요. 도플? 사실 지금 설치할 게 아니라 강화할 게 없음. 암 레디. 능? 악형 끝. 악능 악 안 했다. 아, 괜찮아. 내대로 돌림다. 는. 능지 처참도 능이고 능숙도 능이네. 능넥.
복사가 복사가 된다고. 안녕하세요. 고동딜 뭘로 막지? 그냥 맞지 뭐. 60, 70대 맞으면 되지. 그리타 만화 있으면 좋긴 하겠다. 포션이 인공물이라 저걸로 막으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고동댐 막는 거 연습해봐야 되나? 켈리나 흐리테암이면 되긴 하는데. 일단 바로 능능하고 와 고개 써야 되는데 힘 없었어 바보. 악악 앙유 여기까지는 일단 심장에서 기본 소양이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몽 아니 금속화 올리고 도플갱어 쓰고 잔상 하나 있으면 걱정 없긴 한데. 아 잔상 여기 있네. 이렇게 하고 악몽 금속화 악몽 금속화 아니 아 됐어. 에이, 아무튼 저기서 악몽 복수했으면 됐어. 야, 이거 못 잡는 거 아님? 잡을 수 있나? 어차피 무한덱이라서 잡긴 잡겠다.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카드를 냈습니다. 이건 그 벌입니다. 이거 돌리면 되는구나. 실수했다. 아 됐어 실수했대. 호스트 3개인데 고개 쓰면 되지. 아니네? 아 이게 멈추는 게 정상인데 방금까지 운 좋아서 안 멈춰. 달팽이는 머리 써서 해야 되네. 같이 불러 핑핑아. 심장전에도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는 좀 단디하자. 요거는 좀 얼둔 마렵네. 심장전에서도 이렇게 할 거니까 네, 모의고사를 잘 보자고. 일단 악몽 두 개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지. 그 다음에
악은 맞고 이제 설치로 하나는 악몽 다른 데 써야겠는데 달팽이 스택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혀꼬인다 악몽 형상 악몽 형상 하나 악몽 악몽 하나 악몽 금속화 하나 이게 맞지 일단 그 다음에 딜 모자라면은 능지처참 복사하고 악악 악금 악류 달팽이 전에서는 악몽 금속화 할 필요 없는데 일단 모의고사니까 실전처럼 하자 심장 모의고사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오동댐 못 막는데 잔상력 있네 인공물로 민첩 깎는 거 막은 다음에 능숙으로 좀 막아야겠다 고동댐 맞아도 깨긴 할 것 같은데 이제 딜이 모자랄 거기 때문에 덱 돌려서 내 능지처참도 악몽을 해주고 금속화는 이제 몇 개 써야 되지? 대충 70개 쌓으면 되나? 17번 17번이면은 악몽을 6번 쓰면 되네 형상 있고 능지처참 있고 악몽 있고 금 악 능 제블러 핑핑아 금속화 복사했지 안했나? 안했네 그러면은 남겨놓고 악악 악금 악금 능지처참 저기 있으니까 쓰고 유료 영상 있으니까 쓰고 금속화 70개 쌓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금속화 다 썼고 능지처참만 다 써주고 잔상 없으면은 아프겠는데 잔상 포션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잔상 캐쳐 잔상
대신은 버리고 악몽 가져오고 어렵네. 악몽 올리고 대신 버리고 일단 악몽은 하고 그래서 도플갱어 쓰고 부상 없는 거 하시네. 요거까지는 만들었다. 그러면은 악몽은 해야 되고 형상 올리고 내리고 악몽 형상하고 능지처참은 딜 가져와야 되니까 쓰지 말고 형상 심장전에서는 차상 두 개 정도 있는 게 안정적이긴 할 텐데 한 개만, 그러니까 유사시에 한 개만 써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똥중 똥중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심장이 상태 이상 넣을 건데 강화해줘. 고마워. 근데 확률 높았음. 50%였네. 50%면 생각보다 낮네. 정말 중요하니까 심사숙고해서 합시다. 잔상도 웬만하면 두 개 쓰고 싶은데 잔상은 일단 욕심이니까 제껴두고 악몽 두 개 설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놔두고 고개랑 집중까지 요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넘기고 중괄호 채널에 생사가 여기 달렸다. 능숙 설치를 두 개 쓰고 맞아서 100년 퍼즐로 뽑아서 0코스트 만들어. 오케이. 그 다음에 탈출구 집 안 쓸 거니까 버리고 고개 세 장 다 돌리고
설치 거제시네. 악모 있고 잔상이고 쓰고 됐다. 잔상 이렇게 쓰면 이제 끝났고, 유령 영상 저기 있으니까 다 쓰고. 핸드 뽑아야 되니까 악몽 남겨놓고.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능지 처참은 확실히 복사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똥중 넣길 잘했다. 이거 안공심호 받는게 낫겠다. 고개가 내장 드롭을 다 못하네. 그 다음에 금속화. 혹시 기억을 잃어버리실 계획 없나요? 아, 맞아. 해반대. 집에 쌀이 없어. 맞아. 오늘 밥 없어서 햄버거 먹었단 말이야. 존맛탱. 성의를 보이십시오, 휴먼. 아. Crazy, right? Two grown men talking to the wall, wall talking back. It's a mess.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숙여줘. 이게 뭐야 이게. 얘 모의고사 다 해놓고 OMR 밀었네. 아, 됐어. 내가 못 받을 만큼. 미혼가 추천하는 올해 전사 베스트셀러 교수님의 무속력. 내가 못 본 만큼 누군가 벌겠지. 아, 애매하게 대만 돌아가는 거잖아. 한장 때문에. 에이, 15판장에 5만원짜리야. 5만원짜리 15비 있다? 위성비 군의 항구에. 와, 5만원짜리 카드라 그런지 졸라 좋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thank you for subscribing. Thank you.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빙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 나 몇 개였지? 확인도 안 했네. 아까 모의고사도 하더니 정작 수능에서 키키키키키키키. 아 몰라. 아무튼 나는 미션맨의 주머니를 지켰다. 그래, 그러면 된 거야. 그래, 너무 왕돈에는, 왕돈에는 여러분의 가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청빈하신지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머리 쓰시는 거 보니 재미. 그만 웃어. 아, 연하알 덮밥님 84,5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왕돈에는 가게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돈해를 실천하자. 중가로는 충분히 배가 부르다. 아유, 배불러. 아유, 여러분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난 괜찮아. 미션급 6만원 이상 64%. 그래서 뭐지? 첨탑은 잠들 것이다.